과연 장윤철 선수는 그런 자신의 사심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지금 현재 시즌이 이번 시즌에 오늘이 2주차인데 장윤철 선수의 성적이 정말 남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5승이 될 것인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2세트 경기 시작이 됐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여러분께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KCM 종족 최강전에서 김철민이 그 페트롤 리콜, 뭉치기 리콜을 금지시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권장합니다. 저는 한번 보고 싶어요. 오늘 저는 그래서 그거를 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두 선수가 장윤철, 노재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지난주에 실수를 해서 정정을 해드렸는데 정정은 못 보신 분들이 그렇죠.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 계속 확대 생산하더라고요. 제가 와이곡 가보니까 야 김철민이 왜 그걸 왜 금지시켰대? 실망이네. 막 나는 막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이미 결정을 지었어. 근데 제가 와고 이제 그 글을 이해를 하는 게 있잖아요. 와고 애들은 너무 진지해요. 진짜 진지해요. 저도 오늘 무슨 생각이냐면요. 저도 오늘 임진국 선수와 똑같이 이제 저희도 좀 이따 프로리그 하지 않습니까? 저희 팀이 하는데 제가 도박수 엔트리를 띄웠어요. 근데 만약에 성공하면은 찬양을 하겠지만 실패했다. 욕받이를 불편하지. 불편하거든요. 와고 애들은.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제 엔트리 예상과 빗나갔다 그러면 오늘 방송 안 키고 프로리그 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되게 진지해요. 어떤 분은 광원 효과 꺼주세요. 어떤 분은 광원 효과 켜주세요. 처음에 리마스터 나왔을 때 막 예, 그냥 조금 그 켜놓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어차피 지금 초반에는 뭐 별로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와이고수가 이제 스타에 관련된 최고의 커뮤니티, 대형 커뮤니티 아니겠습니까? 예예. 근데 거기서 이름 언급이 안 된다. 그럼 그것만큼 또 슬픈 것도 없거든요. 네, 이러나 저러나 언급이 되면 좋긴 하는데, 예, 오늘 이제 임진목 선수의 이 결정이 예, 올바른 판단이었을까? 오, 뭐야? 북형 1킬 했네? 이 틈바구니에서? 근데 이제 이 롱기누스가 프로토스 때 태난했다 그러면 태난이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일단은 언덕이 없기 때문에 프로토스의 사업 드라군을 몸으로 맞아야 돼요. 그쵸. 근데 프로토스가 사업 드라군으로 두드리다 보면요. 답이 바로 나와요. 투팩인가? 원팩인가? 멀티인가? 이게 다 나옵니다. 근데 미나라는 열덩이기 때문에 테라는 초반에 계속해서 프로토스가 두드리면 가난해지는 장면에 프로토스는 계속 부자스러워지거든요. 근데 지금 임진목 선수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뭐 기습적인 투팩 뭐 이런 거는 택도 없으니까 무난하게 지금 배럭 더블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배럭 더블도 보통 맵이랑 달라요. 평지고 넓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벙커가 부서질 수도 있고요. 앞마당과 벙커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벙커 수리하는데 나가는 SSV도 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토스는 이제 웃으면서 선택을 하면 돼요. 내가 두드리면서 멀티를 할지 아니면은 뭐 탱크를 찝을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 번 보고 싶은 게 장윤철 선수의 그 신들린 듯한 셔틀 리버 컨트롤. 알고 있는 알고도 못 막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가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 여러분은 모르시겠습니다. 담당 PD님께서 지금 전태규 해설의 마이크가 좀 소리가 들라. 죄송합니다. 초보는 다 그래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 네. 저 지금 시청자분들 채팅에 대답한 거였었거든요. 오해하시네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장윤철 선수 하면은 리버. 정말 이거는 약간 시그니처. 오. 걸리버. 걸리버. 네, 걸리버인 것 같거든요. 장윤철 선수. 예. 김민철 방종해버렸어요? 오, 네. 그럴만하다 근데. 자, 아무튼 황동할만하죠. 와이고수의 표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일단은 프로브 따라 나가고 있는 모습에. 근데 이거 마린이 끊기면 임진목 안 좋거든요. 피도 달고 이게 왜냐하면요. 저 걸어 리버를 확인을 했을 때 벙커가 부서질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마린이 피가 달아 있는 거 안 달아 있는 거 천지 차이고요. 그리고 지금 걸어 리버를 할 때 일단은 임진목 선수가 저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프로브가 마무리. 자 일단은 임진목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방금 저 프로브 움직임을 보면서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거 뭔가 있다. 예, 자꾸 숨기려는 걸 보면 뭔가 있다. 근데 보통 저렇게 본진 안쪽을 숨기려고 하면은 이제 다크템플러를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입장에선 일단은 장윤철 선수가 리버를 좋아한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충분히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번째 SCB가 앞마당 없는 걸 보면 이제 확신을 합니다.
뭔가 분명히 준비는 되고 있다. 근데 그 뭔가를 찾아야죠. 예. 어, 이거 근데 보이네요. 시야가 게이트가 보이네요. 보이는 예. 거 보니까 보여. 이러면은 예. 걸어 리버 투게이트인 거를 알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일단 임진목 선수는 앞마당을 한번 띄울 생각을 하고 벙커를 후진 벙커를 하나 더 지어서 그렇죠. 첫 벙커로는 시간을 끌고 후진 벙커로 시간을 끌고 예. 커맨드를 띄어서 커맨드로 이제 심시티를 한 이후에 시즈 모드 업까지 기다려요. 예. 이건 굳이 무리해서 이 앞마당을 지키는 수비보다는 천천히 들더라도 천천히 막으면서 하면은 프로토스가 전진 건물을 했기 때문에 앞마당 따라가기 늦거든요. 그래서 예. 천천히 막는 게 중요합니다. 자, 구석에 붙어서 사거리 이용하고 있는 드라군들. 임진목 선수는 예. 이 첫 벙커로 막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쵸. 뒤에다가 후진 벙커를 하나 더 지어야 돼요. 근데 안 짓는데요? 어차피 리버가 나오는 순간 마린들은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탱크들을 지키기 위한 마린 벙커 하나가 뒤에 더 건설이 되어야 돼요. 자, 오드라예요. 네. 자, 벙커 하나 더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건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임진목 선수 SCB 포지션이 안 좋은 게 왼쪽에서 고쳐야지 오른쪽에서 고치면 잠깐 SCB 두 개 맞아요. 그렇죠. 하나씩 맞죠. 이렇게 이렇게 맞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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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죠. 맞죠. 왼쪽 포지션 잘 잡았고요. 벙커 고쳐야죠. 고쳐야죠. 그거 좀 큰일 나요. 리페어. 리페어. 자, 이제 뒤에 벙커 하나 더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리버 예, 나오니까 예, 예, 예. 벙커 예, 리버 나오거든요. 아, 지금 임진목 선수 뒤에 벙커가 없네요. 이러면 이거 리버 나와. 시즈 모드. 이거 탱크 찍혀요. 이게 또 평지 맵이라서. 예. 탱크 찍으러 예. 가면 돼요. 드라군 같다. 자, 리버 나왔습니다. 걸리버. 자, 찍으러 가잖아요. 드라군 선진 배치. 탱크 잡사. 탱크 터졌습니다. 아, 임진목 선수가 이거를 막는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진목 선수가 너무 예. 욕심이 낸 거 아니었나? 그냥 앞에 벙커에서 지금 막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뒤에 시즈 모드 하나 더. 자, 그래도 자, 벙커 일단 날아갔어요. 벙커 날아갔어요. 일단 날아갔어요. 슛. 자, 이 다음에 여기까지는 일단 임진목 예, 예, 선수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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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예, 예. 막아도 이제 이후에 셔틀이 하나 나오고 추가 드라군이 나왔을 때 이때 한 번의 위기가 더 오는데 예. 여기서 만약에 셔틀 리버의 피해를 안 봤다 그럼 모를까 셔틀 리버가 나왔을 때 한 번 분명히 흔들릴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나갔습니다. 리버와 함께 드라군들 탱크 점사. 근데 이게 벙커만 하나 더 있었더라도 그쵸. 이런 일이 안 나오거든요. 네. 후진 벙커 이래서 후진 벙커 상당히 중요했던 건데 이거는 이거 아쉽네요. 네, 이미 피해를 볼 만큼 봤습니다. SCB를 많이 잡혀가지고 예. 지금 마당을 따라가더라도 장윤철 선수가 좋은 상황이 돼버렸네요. 근데 네. 이거는 원래 앞에 벙커로 시간 끌고 그쵸. 뒤에 벙커에서 막는 게 올바르게 막는 방법이었는데 이게 전태기를 들어야 돼요. 날카로운 이런 빌드들을 예, 예. 많이 상대 안 해봤을 거예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 같은 경우에서는 워낙 선수들이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밥 먹듯이 해봐가지고 대처법을 잘 아는데 네. 이거는 네. GG 23킬 리버 함께 GG 선언하고 있는 임진목 선수입니다. Here I stand, now alone to die. The empty space, the word from